네, 오늘 아침마당의 시간에는 젊음과 낭만, 꿈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사역 펼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월드 비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LA 캠퍼스 학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수일 선교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BC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수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미주복음방송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사역 소개도 많이 해주셨고요. 많은 은혜의 간증도 나눠주셨는데 저와는 첫 만남이십니다. 예, 예. 이 시간 통해서 저처럼 처음 목사님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재 월드미션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학장으로 계시는데 WVIU 어떤 학교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WVIU, World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 어떤 학교인가요? 예, WVIU는 2015년도에 우리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종교 교육 고등교육 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오픈했습니다. 네. 먼저 남미 선교지에 우리가 먼저 학교를 좀 오픈했어요. 네. 과데말라 그리고 또 멕시코 엘살바도르 네. 이런 지역에서 스페니스 사역자를 양성했는데 그러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그 깨달음이라 할까요? 각성을 주었어요. 네. 세계 인구의 이동 그러면서 선교의 흐름 네. 그걸 보니까 많은 라티노들이 이 미국과 북미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건 뭐 숫자적으로 어떻게 뭐 볼 수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대이동이었죠. 제가 이제 이걸 표현할 때 옛날에 로마사에서 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네. 유럽의 북쪽의 그 추운 지방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 인구의 그 행렬 네. 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게 결국 유럽 사회 전체 지각을 바꾸었거든요. 네. 가만히 보니까 이 라티노가 북상하는 그 이동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국경에 거기 위도가 32도입니다. 네. LA가 34도거든요. 네, 네. 예, 종교 사회학적인 어떤 위도를 볼 때에 라티노 커뮤니티의 그 북상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네.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라티노를 미국 내로 유입시켜서 새로운 라티노 이제 커뮤니티가 생겨지는데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대상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 있는 우리 라티노 청년들을 훈련식에서 그쪽에서 들어와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라티노를 선교해야 되겠다. 네. 이게 미국 내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다. 네. 이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한 3년 전에 영어와 스페니스로 강의하는 학교를 LA 캠퍼스를 우리가 개강해서 네. 지금 이렇게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만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이동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기 시작한 거군요. 예, 예. 네. 사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정말 많은 라티노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중에는 뭐 합법적인 신분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불법 우리가 좀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라고 서류 미비자들 네, 서류 미비자들이라고 예, 예. 표현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뭐 요즘은 뭐 정말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분들이 다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예.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의 그런 백그라운드 사실은 아주 처음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그 당시에 다민족 선교 사역을 하신 경험이 바탕이 돼서 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거든요. 예, 예, 예. 네네. 제가 선교사로 이제 나와서 우리 총회에서 인도네시아에 파송을 받고 11년 동안 선교사했거든요. 네. 선교사 하면서 조금 더 내 건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네. 다른 선교지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좋은 복음을 네. 더 많이
많은 민족에게 나라에게 전하고 싶은데 제가 혼자 할 수도 없고 뭐 사람이 한다 해도 얼마나 많이 보내겠습니까? 네. 하나님 저 남한 인생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던 차에 제가 미국으로 왔거든요. 네. 미국 뭐 알다시피 얼마나 세계에서 모여든 다민족이 많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세계의 어떤 그 인구의 이동과 이주민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든지 가난이 있든지 사회 불안정이 있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네. 많은 이주민이 생기거든요. 네. 우리 뭐 월남폐망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불안정한 것, 가난, 네. 여러 가지 폭력 이런 것 때문에 보다 안정한 곳으로 살고 싶어서 이동하는. 아. 그러나 그 의미는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좀 더 잘 듣지 못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주시킨다. 네. 복음 불가층 지역에서 네. 복음 시청 가능한 들을 수 있는 가층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 네. 저희들은 그래 봐요. 그렇게 믿어요. 목사님 그 말씀이 예.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여기에 유학으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아, 그랬어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내가 교회를 예. 이렇게 열심히 출석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이렇게 미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신 것도 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 예. 미국으로 옮겼다 이런 생각을 살면서 좀 하게 됐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 예. 그곳에 계속 계셨으면 예.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그분들을 이쪽으로 이 미국 땅으로 또 이동하시고 또 아,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많은 미국 지역 중에 유독 캘리포니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예.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한테는 참 감사한 네. 일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그 라티노 교회를 여러 군데 출석하신다라고 들었어요. 예. 라티노 교회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제가 이제 신앙 어떤 그 스타일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자주 사람의 인격적인 3요소 네. 지정의 네.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아메리카 백인들 사이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맞다 진리다 싶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믿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요. 네. 에이시안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헌금을 바치고 전도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네. 그런 의지적인 면이 강하고 네. 이제 라틴어 볼 때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단순하고요. 네. 매우 단순해요. 네. 좀 단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하는 네. 예, 영적인 감정적인 부분의 표현이 아주 발달했어요. 단순하다는 의미가 순수하다라고 예, 순수하고 네. 단순하대서 네. 순수하다는 네. 예, 아주 뭐 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아. 그렇게 기도하나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 내어놓고 순수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네. 이제 그게 이제 특별히 그 라틴어 교회의 좀 특징이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라틴어 교회의 그 감정적이고 순수한 그 어떤 표현들의 그런 신앙을 사용하신다. 네. 이 시대에 사용하신다. 왠지 좀 마음 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열정도 좀 많이 넘칠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거리에 나가 보면 지금도 그 내가 LA 한인타운에 사는데 네. 그 거리에서 주말 되면은 전도하는 노방 전도하는 모든 팀들이 아. 라틴어 교회입니다. 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했지만 지금 안 하거든요. 그렇죠. 같은 교회고 네. 교회 가서도 그 미니멈 제일 적게 시간이 이제 2시간 예배드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풀로 2시간 참석은 못 해도 네. 앞뒤 시작하면 거의 뭐 3시간이죠. 와. 예배사 한 타임이 3시간이에요. 정말 기네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비판적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 저렇게 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네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만들어서 저 부분이 네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네. 순수하게 네. 네가 원하는 바를 순수하게 내어놓고 눈물로
감격하면서 간구하고 하는 저런 뭐 부분을 라틴어 교회로부터 배워야 된다. 네. 지금은 제가 좀 배우니까 은혜가 되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합니다. 지금은. 아, 그러시 전에는 네. 학생들 모집하기가 지금 얼마나 세계 모든 신학교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신설 신학교에 누가 학생이 오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찾아뵙고 우리 이 라틴어 디아스포르가 계속해서 크게 대규모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네. 좋은 일꾼들 양성해야 됩니다. 그런 청년들 소개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지금은 또 직접 보고 일꾼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직접 픽업하는 직접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리크루트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네. 예. 지금 현재 WVIU에서 이 라틴어 사역자를 양성을 하시면서 귀한 열매들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지난번 금년 초에 네. 우리 봄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부에 한 학생 졸업식을 했어요. 네. 우리 석사 과정에 지금 공부하고 있지요. 아,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한 명 졸업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네. 한 명하고 지금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클래스 미니멈 한 클래스가 5명이잖아요. 네. 5명 안 되면 클래스 오픈이 안 돼요. 그렇죠. 한 7명 등록해서 그래서 우리 대면 수업합니다. 우리는. 네. 그래도 대면 수업하자. 뭐 줌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직접 만나서 다르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 공부하러 온 학생들의 그 열정 이런 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 예. 목사님 열정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하면서 강의하고 하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아멘. 예. 그대로 잘 받은 대로 잘 표현도 하고요. 그래요. 네, 우리 목사님 라틴어 사역자 양성뿐만 아니라 또 대학 캠퍼스 전도에도 마음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USC 캠퍼스에서 전도 사역을 하신다고요. 예예. 예. 네. 이제 한 3년 전에 제 아내가 그 학교를 한번 돌아본다고 이렇게 방문한 중에 자기 말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0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이승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혼자 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몇 개월 후에 내가 따라갔거든요. 네. 가면서 보면서 아 하나님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주신 생각이 이 좋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네. 내가 어떻게 다 전합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바로 여기가 거기네요. 와. 가니까 제가 이름만 들었던 나라들 네. 내 평생이 갈 수 없는 나라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렇죠. 키르기스탄, 네. 그리고 이 아랍권에, 그리고 남미에 모든 세계 나라 거의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생들이 다 있고 네. 미국 50개 주에서 모인 젊은이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저희가 나이가 있고 또 문화적인 개입도 있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참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 지금은 가면 그래도 자기들 거기 뭐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인데 학생들 막 공부하는데 거기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도 접근하게 만들어. 예. USC 하면은 뭐 예. 정말 명문대로 이 예. 캘리포니아에서 명문대로 알려진 학교인데 목사님 말씀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유학생들이 몰려들고 또 미국 전역에서 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는 학교 아닙니까? 예.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의 황금어장이다. 이 미국도 이 캘리포니아 아까 라티노 그 민족들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정말 이곳이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 양떼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너무 우리 커뮤니티 안에만 이 시선이 가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목사님. 예, 예, 예. 네. 어떤가요? 그 대학생들 푸릇푸릇한 예. 그 학생들인데 청년들이고 정말 예. 꿈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품고 정말 학교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나이인데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참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지요. 네. 아침에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걸 계속 좀 묵상하면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네. 요즘 이제 성경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스마트폰 가지고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에 주로 반응들이 I'm okay, 아. I'm not so religious 이렇게 네. 말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당신하고 조금 너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열린 마음으로 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귀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삶에 끼친 영향들 그분이 내 삶에 주신 놀라운 일들을 좀 내가 my life story 좀 말하고 싶다. 네. 내 인생 이야기 좀 하고 싶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러 갑니다. 어, 처음에 네. 종교 말하면은 I'm okay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다 말하라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 믿은 이야기 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관련된 성경 구절 있으면 내가 보여줍니다. 내가 한 얘기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면 읽어보라 합니다. 네. 자기들이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좀 설명해주고 어떤 데는 같이 기도하고 싶나? 같이 기도할까? 하면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한 번씩 만나자. 네. 아, 전화번호 나눌 수 있겠나? 오케이 하면서 전화번호 나누고. 저라면 아, 사진도 같이 찍고. 아, 사진도 찍으시고. 네, 사진도 찍고 사진 많이 찍어요. 네. 많이 찍고.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알고 며칠 전에 내가 전화번호를 체크해 보니까 전화번호 받은 학생이 150명이 넘었어요. 아, 자기 개인 번호를 그렇게 예, 쉽게 예, 주지 예, 않을 텐데. 넘었어요. 그래서 착실하게 뭐 이렇게 교제 연락은 안 하지만은 네. 일단 이제 내가 연락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텍스트도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열렸잖아요. 아, 참 이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다른 민족인데도 예.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다가가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게 너무 참 예쁘네요. 그 아이들이 예쁘고 네. 감사하게도 한 2년 반 동안 그리 가니까 네. 일주일에 어떤 데는 세 번 가거든요. 네, 네. 월요일 날, 수요일, 금요일 날, 주일은 꼭 가고 주일 날 공식적인 바이블 모임이 아. 우리가 이제 교회 우리 예배 모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네. 있는데 가면은 그 스크리티도 다 우리 알지요. 아. 저 사람이 누구다, 네, 네. 뭐하러 오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스크리티는 네. 아주 눈이 예리합니다. 네. 딱 들어와서 그동안은 거 보고 나서 아 사람을 딱 분별합니다. 딱 가서 체크하거든요. 네네. 우리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어. 안 하고 학생들도 전에 만난 학생들이 있는 거라 네. 나도 모르는데 전에 만났잖아요 이래요. 그래, 아 그렇다. 네. 그래서 두 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주고. 하나님의 인연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를 사랑해서 아멘. 다시 만나게 만들었구나. 네네네. 그러면서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죠. 아 그렇군요. 사실 예. 대학 캠퍼스에 일반인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USC는 그게 다 오픈이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아 그게 전체 네. USC가 뭐 한 타운이죠. 네. 엄청나게 넓은데 기숙사가 있는 곳을 빌리지 합니다. 빌리지. 네. 빌리지인데 빙 둘러 기숙사가 높은 건물이 빙 둘러 있고 음식점이 밑에 하층에는 있고 그 안에 가운데가 광장입니다. 네. 예. 내가 이름을 만남의 광장, 아. 성교의 광장이라고 내 이름을 저기 붙였어요. 네. 성교의 광장 좋네요. 성교의 광장이죠. 네. 만남의 광장. 거기에 파라솔들이 많이 있고 그 밑에 데스크가 있고 학생들이 컴퓨터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네. 공부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아. 일반 커뮤니티 사람들도 만남의 장소를 거기 많이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접근을 하는 것이죠. 아, 그 예. 가운데 2년 동안 그 사이에 세례받은 학생도 있고 이번에 졸업생도 있다면서요. 아, 그래. 어제 졸업식 했잖아요. 네. 아래구나. 아, 금요일날. 네네. 5월 10일날 졸업식 했거든요. 아이고, 졸업식 장소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네, 그렇죠. 그날 하루 종일 아침에 10시부터 12시, 4시, 6시. 그렇게 계속 졸업식 하는데 이번에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한 2년 이상 한 학생 가운데 두 명이 졸업했어요. 네. 한 사람은 학사, 한 사람은 석사하고 아. 석사 졸업한 우리 학생 인디아 학생은 네. 산호세에 가서 직장 좋은 직장 구했어요. 아. 어제 그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식사 같이 했어요. 아, 그날 졸업식 만났어요. 네. 은근히 걱정했어요. 부모님이 자녀 예수 믿는 거 혹시 좀 반대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들이 기독교하고 조금 더 가깝고 네. 그래서 오히려 내보고 메시지를 달라고 아. 나한테 말하라 해서 어제 식사하면서 내가 또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네.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고 아. 중국에서 온 학생만 나말하겠습니다. 네. 세례받았어요. 아멘.
그 부모가 왔어요. 네.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17년 전에 MBA 과정 졸업했더니 USC에 네. 예, 왔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어제 참석했어요. 네. 낮에. 같이 성경 공부 좀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백인 학생인데 오하이오에서 온 학생인데 졸업은 안 했는데 네. 가족이 왕창 작년에 왔더라고요. 어. 가족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만나서 어 가족하고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네. 그렇게. 어, 최근에 무슨 대학가 중심으로 좀 시위도 벌어지고 해서 졸업식도 캔슬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 USC도 한 군데 졸업 캔슬됐죠. 그렇죠. 그때. 네. 예. 그래서 USC도 그 시위가 일어났던 곳 중에 한 곳이어서 사실 좀 네. 걱정이 됐었는데 어, 그래도 좀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었네요. 그날 시위 일어났던 바로 그날 네. 오후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아. 뭐 장소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는 아,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다. 편말만 붙여놓고 우리 있는 그 빌리지 네. 그 기숙사 근처에는 조용하더라고. 아. 그래서 우리가 네.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아. 이렇게 또 최근에 대학생들이 대학 가면서 참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고 있는 우리 대학생 자녀들도 많아서 부모님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또 선교사님께서는 또 반대로 이 대학가로 찾아가서 대학교로 찾아가서 네. 이렇게 또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또 저희는 너무 생각만으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손 내미는 노력은 좀 어, 너무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예, 또 예.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참 귀한 도전을 주고 계시네요. 하나 간단한 거 얘기할까요? 네네. 우리는 주로 이제 외국 학생들인데 우연히 거기에서 우리가 기브 땡스 할 때 거기 앞에서 막 학생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노래 부르거든요. 네. 기브 땡스 노래 부르는데 보니 한국 학생이에요. 아.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 네. 그러면서 마지막 하고 나니까 나한테 와서 한국말로 한번 불러줄 수 있겠느냐고.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아, 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말로 불러줬을 그 동영상도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가니까 흑인 학생하고 백인 학생이 둘이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안 하고 어떤 데는 몇 사람 모이는 데 가서 내가 전도하거든요. 네. 둘이 앉아 있어요. 가고 싶어요. 한참 얘기하는데 그 백인 학생이 내 아버지가 한국 광주에 살고 있다. 아니면 한국 학생이에요. 그 들어본 게 백인 학생인데 한국 학생이요. 입양된 학생이었어요. 아, 내 마음이 떨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좋은 크리스찬이다. 네. 그래서 나도 아버지가 믿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학생도 만났어요. 네. 오히려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더 또 은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은혜를 네. 하는 그 떨림이 많이 지금도 전달이 많이, 됩니다. 하는 은혜를 많이 주세요. 네. 네. 어, 이렇게 또 어, 우리 아이들을 또 전도를 하는 그런 사역도 하셨고 정말 또 이번에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도 모이고 계신다고요. 예, 한국에 네. 있을 때 그걸 기도회를 했는데 지금도 그 기도회 10년 됐는데 기도회 두 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미국 와서도 그런 기도회가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 선교하고 교회와 나라 회복 기도회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7개 세계를 7개 지리적으로 아니고 종교사회학적으로 7개 유럽권, 이슬람권, 동남아시아, 힌두, 불교 교권, 우리 극동예권, 그 다음에 공산권, 남미권, 북미권 7개 건으로 나누어서 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모든 일에 정말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예, 너무 네. 참 너무 귀하지요. 네. 어, 어떤 분들이 이 기도회에 함께하시나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 출신들 많고요. 네. 일반 성도도 몇 분 있고 현직 목사님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어, 오늘 우리 최수혜 목사님 모시고 최근 사역의 이야기 또 많이 나눠봤는데 또 최근에 또 졸업식도 있고 해서 더 또 마음에 감동이 더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오늘 귀한 은혜 말씀과 도전의 말씀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사님의 열정 또 그 영혼들을 그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의 그 영혼들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저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하시는 사역의 비전도 궁금한데요. 예, 계속해서 네. 그 두 가지가 좀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USC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참 그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고 네. 어,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어, 막 공부한다고 하다가 처음에는 어떤데 인상을 쓰다가도 딱 바라보면은 한 2, 3초 안에
웃더라고요. 네. 기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상을 쓰고 나를 째려보다가 네. 내가 딱 쳐다보면은 2, 3초 안에 자고 또 반가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네, 거죠. 네, 그 안에 성령이 예, 임재하시는 예, 예, 거죠. 계속해서 네. 아, 그 USC에서 우리 학생들 예, 잘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게 우리 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라티노 청년들, 좋은 청년들, 좋은 사역자들 많이 양성해서. 날로 이렇게 성장하는 라티노 커뮤니티를 잘 커버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네. 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네.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예, 기도 제목 예예. 예. 그래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래도 또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된 게 참 감사해요. 아, 네. 아,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다음에는 우리 최수남 선교사님도 함께 아, 예, 예. 자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네. 한번 그래 할게 조금 네네. 이제 히어링 프로그램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예 그래서 예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참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네.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섬 라티노 계속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인구 4천만 명 가운데서 50% 라틴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 빨리 이 프로테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다 주십시오 네.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뵈니 씨 네. 뿌리는 농부 네. 같으시기도 하고 예. 사람을 낚는 어부 예. 같으시기도 합니다. 네, 예. 오늘 최수일 목사님 모시고 은혜와 도전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다음에 또 함께 해주셔서 더 또 가슴 떨리는 은혜 간증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